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신메뉴 맵달킹 먹어보겠습니다. 맵달킹은 양념치킨에 불닭 마요킹 소스를 뿌려먹는 치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념치킨 위에 불닭 마요킹 소스를 함께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찍어먹는 양념치킨 소스가 40g이고 후라이드 찍어먹는 머스터드가 12g인데 불닭 마요킹 소스는 무려 60g이나 들어있습니다. 제 손바닥 하나 크기만 해요. 그래서 그릇에 하나 쭉 짜보니까 와우, 뭔가 그 황금빛 비주얼의 소스가 쭉 나오는데요, 매콤한 향이 나는 게 침샘이 벌써부터 벌렁벌렁합니다. 이 소스를 맛있는 비주얼의 양념치킨 위에다가 솔솔 뿌려주면 신메뉴 맵달킹이 완성됩니다. 이야, 이 비주얼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따가 어떤 맛인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불닭 마요킹 소스와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눈꽃치즈 핫도그도 함께 주문을 해봤고요, 후참 잘해서 정말 잘 만드는 메뉴 뭐 있죠? 바로 후라이드입니다.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지 않나요? 고소한 냄새와 바삭바삭해 보이는 튀김옷들이 얼른 먹어달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치킨 먹기 전에 펩시 제로 라임 먼저. 아니, 후참잘 후라이드는 진짜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다. 그럼 이제 신메뉴 먹어볼게요. 그 전에 콜라 먼저. 짠! 아이고, 아 진짜 재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펩시 제로를 많이 마시잖아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1.25리터가 나와서 더 좋아. 네, 라임향 강추. 일단은 딱 적당하게 매콤한 것 같습니다. 약간 먹을 때마다 좀 이렇게 하는 딱 요 정도까지 맵긴데 그 뒤에 그 마요네즈의 고소한 맛이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뭔가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고소한 그런 매콤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양념치킨의 그 달콤함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되게 좋네요. 한번 이거 찍어 먹어볼까?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네. 양념치킨이랑 제일 잘 어울립니다. 뭔가 나는 매콤 고소한 양념치킨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딱 만족스러울 것 같고, 아, 왠지 좀 치밥 같은 것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와, 아니 근데 이 매콤한 맛이랑 잘 어울린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신메뉴 맵달킹 먹어봤는데요. 역시 후참자리라는 이름답게 후라이드는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메뉴 맵달킹도 아주 적당하게 딱 매콤하면서 그 고소한 마요네즈 맛이 딱 뒷받침을 해주니까 요거 역시 또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맵달킹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을 참고하시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